니플 패치 붙이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폼뻑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시들을 제가 또 픽해왔습니다. 나는 몸매가 좋아 보이고 싶다. 이거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좀 탄탄하게 예뻐 보인다? 이 가슴 볼륨업이 진짜 확실한 나시예요. 어깨 라인이 진짜 직각으로 너무 예뻐 보이고 이 부유방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디자인이며 컬러며 사이즈며 진짜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속옷 추천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많은 소중이 분들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뒤로도 이제 속옷뿐만 아니라 특히나 나시를 정말 잘 입고 다녔거든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그 영상을 찍은 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짜 쭉 라운테스 속옷이랑 나시만 입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라운테스 영상을 찍고 나서는 다른 브랜드의 속옷을 답답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도 특히나 이너로 많이 입고 다녔던 시크 어반 크롭 브라탑 있잖아요. 흰색은 검정빛이 물들 때까지 진짜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정말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영업을 많이 당해서 구매를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라운테스 속옷 너무 편하다고 후기를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라운테스에서 너무 예쁜 그런 나시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완전 그냥 각 잡고 나시들과 함께 어떻게 데일리로 코디를 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남겨볼까 하거든요. 저의 데일리 룩들을 보면 속옷 티가 거의 안 나요. 딱 붙는 반팔티나 너무 하얀 티셔츠가 아니면 거의 그냥 니플 패치만 붙이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니플 패치 붙여도 저는 그 꼭두라스에 땀이 차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답답해서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운테스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제 광고 영상 제안을 주셔가지고 모든 나시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입자마자 제가 너무 스포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니플 패치 붙이지 않아도 사계절 내내 뽕뽑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시들을 제가 또 픽해왔어요. 여러분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라탑은 이지 라운드백 브라탑인데요. 어때요? 봐도 너무 편해 보이지 않나요? 여름에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입어질 것 같은 브라탑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 브라탑의 포인트가 있다면 길지 않은 기장, 어디에나 다 받쳐 입을 수 있는 데일리템이라는 건데 제가 코디 보여드린 것처럼 비추는 상의 안에다가 입어도 정말 깔끔하게 포인트 주기 너무 좋고 활동하기가 정말 편해가지고 운동복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진짜 예뻐요. 크롭한 기장에 트레이닝이랑 같이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베이직한 디자인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입기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처럼 운동복 안에 입거나 시스루한 상의 안에 입거나 단독으로 청바지랑 같이 완전 핫걸처럼 입거나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일체형 캡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세탁기에 막 넣고 돌려도 이 캡이 절대 빠지거나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게 진짜 생각보다 좀 브라탑을 고를 때 진짜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착용하고 뭐 빨아도 보고 해본 결과 절대 망가지지 않고 너무너무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탑에 가슴을 받쳐주는 패드 부분도 진짜 너무 중요하잖아요. 촘촘하게 약간 메쉬망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착용했을 때 통풍이 너무 잘 돼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지 않고 착용하고 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완전 만능템. 그리고 너무 좋은 건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레깅스와 같이 입어도 진짜 민망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끈이 진짜 얇아요. 운동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여기저기 좀 코디하기가 너무 무난하게 좋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진짜 이게 갓성비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운테스 이 브라탑은 사이즈가 스몰부터 해서 엑스라지까지 나와요. 근데 가격대가 만 원대밖에 안 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여러 개 사두면 너무너무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나시는 에브리데이 스퀘어넥 브랄 러닝이에요. 일단 여러분 진짜 개말라핏 되고 싶다? 이거 무조건 사세요. 좀 뭔가 여리여리한 핏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꼭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스퀘어넥으로 넓게 파인 넥라인과 부유방을 가려주는 디자인 이거를 진짜 항상 꼭 강조를 하거든요. 이 밴딩도 조금 넓어가지고 승모근을 좀 살짝 가려주는 디자인이에요. 어깨 라인이 진짜 직각으로 너무 예뻐 보이고 이 부유방도 커버가 되다 보니까 팔도 진짜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넓게 스퀘어넥으로 또 파여 있잖아요. 근데 뾰족한 사각형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라운드 포인트가 좀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쇄골이 강조되면서 말라 보이지만 라운드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데일리한 느낌도 주는 그런 러닝입니다. 이렇게 캡만 뿅 달려있는 것보다 입었을 때 가슴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미디움이랑 라지랑 두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입거든요. 이게 지금 미디움이에요. 보면은 미디움은 살짝 입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가슴을 딱 잡아주고 허리가 조금 핏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고 라지는 조금 더 데일리하고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스트를 받쳐주는 패드 부분이 정말 쿠션감 있고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밴딩 부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밑가슴을 진짜 딱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딱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이 처지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단독으로 착용을 해도 가슴 모양이 정말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가슴을 살짝 잡아주는 밴딩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조금 모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저는 미디움을 착용했지만 조금 더 바스트를 더 싹 타이트하게 모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를 착용하셨을 때 바스트가 완전 잘 모일 거예요. 이렇게 와이드하고 힙한 청바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입었을 때는 라지 사이즈를 딱 입어주면은 힙한 느낌이 더 살기는 하거든요. 섹시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디움 사이즈 추천드리고 힙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그레이랑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를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이런 그레이 톤의 이런 나시가 생각보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갖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입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회색을 원픽으로 꼽았는데 힙한 무드를 입고 약간 이런 가디건 같이 걸쳐주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노브라로 코디가 되는 게 너무 편하지 않아요? 다? 차분하고 라이트한 느낌의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다 입기 좋고 추리닝에 입기도 좋고 완전 강추드립니다. 짜잔!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데이데이 올인원 브라 러닝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그런 러닝인데 드디어 이 나시를 뽕 뽑도록 많이 입을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 소개해드렸던 스퀘어넥 나시랑 비슷하면서도 핏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좀 꾸준히 입어온 사람으로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시 역시 이렇게 캡 내장이 되어 있어요. 세탁할 때 캡이 빠진 다거나 할 걱정이 전혀 없고요. 이렇게 패드 부분이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거든요. 답답함을 느낀 적이 진짜 1도 없었고 근데 특히나 이번 여름이 되면서는 덥고 답답함을 느낄 만한 그런 날씨가 많을 거다 보니까 여름에 입으면 이 메쉬 패드가 너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밑가슴을 잡아줄 수 있는 밴딩이 이렇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밑가슴이 아주 잘 잡혀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들뜸 없는 거 보이시죠? 제가 흉통이 조금 작은 편이 약간 이런 나시류들을 입으면 항상 프리사이즈를 사거나 했을 때 이 밑가슴 부분이 헐렁헐렁해서 항상 밑가슴이 좀 이렇게 처지고 약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나시는 정말 짱짱하게 잘 잡아주고요. 핏도 너무 예쁘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퀘어넥 나시보다는 조금 더 몸에 핏하게 붙으면서 좀 신축성이 있는 그런 나시예요. 데일리룩처럼 그냥 휘뚤마뚤 여리여리한 핏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퀘어넥을 더 추천드리고 외국 힙한 언니 들처럼 핀터레스트 감성 그냥 청바지나 트레이닝복에 되게 멋스럽게 좀 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끈 부분을 보면은 일반 나시들처럼 끈이 얇게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도톰하게 이 승모근 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승모근을 커버를 되게 잘해줘서 어깨선이 진짜 예뻐 보이게끔 해주거든요. 이런 나시를 고르는 게 제일 힘든 거 알죠? 활동할 때 일단은 편한 게 완전 1등이고 바디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게 2등 그런 게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이게 화이트 컬러는 청바지랑 같이 코디해주면 정말 멋스럽고 예쁘거든요. 회색 컬러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어주기 딱 좋은 그런 거고 이 블랙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회색 트레이닝에다가 뭔가 셔츠 딱 걸쳐줄 때 좀 멋스럽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줍니다. 짜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그냥 코디를 짜다가 아 나중에 이렇게 입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입어본 거거든요?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위아래 흰색으로 다 맞춰주고 귀스테처럼 입어준 다음에 길이 자체를 밴딩 안으로 이렇게 쏙 넣어줘서 좀 크롭한 디자인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꾸며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좀 힙한 요즘 무드 같은. 그거 너무 귀엽죠. 패드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안에다가 반팔을 이렇게 입고 이 위에 입었을 때 티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밑에 약간 검정 색깔 스커트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V넥으로 좀 깊게 파여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입었을 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숏한 기장감에 반팔티랑 같이 매치를 해서 멋스러운 코디를 연출하실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나시는 우리 소중이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너로 입기 좋은 기본 나시인데, 에브리웨어 베이지 크롭탑 갖고 계시면 정말 여기저기 받쳐 입기 좋을 만한 그런 나시예요. 사계절 내내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입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슴 일직선으로 딱 보여주고 어깨끈 얇게 들어가 있고 허리선은 딱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크롭하게 끝나는 이런 류의 나시들을 진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정말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좋지만 시스루한 상의를 입을 때 매치를 하기가 진짜 좋아요. 이 나시 역시나 이렇게 밑가슴을 딱 잡아주면서 패드로 가슴을 좀 안정감 있게 딱 받쳐주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쁜 핏으로 착용할 수 있는 나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핏도 핏인데 소재가 너무 좋아서 착용감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착용감이 좋다 보니까 활동성도 너무 좋고 후들후들거리고 신축성이 좋은 면 소재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찐 데일리템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착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움 사이즈는 조금 더 이렇게 핏하게 붙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 허리가 조금 떠 보이는 게 조금 더 말라 보이는 느낌이라서 일부러 라지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봐봐. 내가 미디움 사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도 라지 사이즈를 딱 입었을 때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게 이게 밑가슴을 진짜 밴딩이 잘 잡아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화이트랑 블랙이랑 그레이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화이트를 원래는 이렇게 코디를 해서 입었거든요. 또 독특한 느낌으로 유니크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코디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딱 요거 테스 투웨이 어깨끈 크롭탑인데 나는 몸매가 좋아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싶은 그런 나시인데 딱 입자마자 너무 편하고 몸매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재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근데 막 답답하게 몸을 조이는 그런 느낌의 타이트함이 아니라 정말 몸매를 좀 보정해 줄 수 있게끔 탄탄하게 타이트한 그런 느낌? 근데 또 이게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할 때 불편한 거는 전혀 없고 정말 나의 군살들을 딱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준 나시였어요. 엄청 탄탄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 늘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복원력도 되게 좋고 배꼽 위로 떨어지는 기장감에 이 허리선을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싹 감싸주는 라인이거든요. 부유방을 살짝 가려줄 수 있게끔 이 부유방 선도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가슴선도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라운드하게 파여 있어요. 이 쇄골 라인과 어깨 라인을 딱 드러내다 보니까 뭔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어깨끈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그 부담스러운 느낌을 딱 눌러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줄이 그 느낌을 눌러주는 느낌인데 이게 뒤에를 보시면 여러분 뒤에가 너무 예뻐요. 이 어깨끈 두 줄로 돼 있는 게 등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보면 너무너무 섹시한 몸매가 진짜 좋아 보이고 대놓고 섹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반전감 있는 그런 느낌의 나시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당연히 내장캡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가슴을 딱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밴딩 밀착이 잘 돼서 막 이렇게 팔 벌리기를 하고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움직여도 이 밑가슴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패드 역시나 딱 가슴을 딱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가슴의 볼륨감도 좀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쉬망이 자세 보면 있거든요. 단독으로 진짜 착용했을 때나 이너로 착용했을 때 정말 정말 편안합니다. 약간 로켓 발사 같은 핏이 나오기 쉬운 나시거든요. 라운테스 나시들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슴이 이렇게 모이면서 가슴이 너무 볼륨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바프를 찍는다면 입고 싶은 디자인? 뭔가 진짜 이 등이 너무 섹시하잖아요. 와 진짜 너무 예뻐.
요거는 제가 진짜 딱 보자마자 바로 소장한 크롭탑인데요. 플랫 브이넥 튜브탑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받자마자 바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소중이 분들이 이거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 속옷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브라인 거잖아요. 노브라로 다닐 수 있는 어쨌든 속옷 같은 개념인 건데 패드가 내장된 나시들은 좀 입었을 때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해놔도 캡 내장 나시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요 나시는 속옷 브랜드에 절대 팔 것 같지 않은 그런 나시입니다. 예쁜 쇼핑몰에서 구매한 그런 옷인 줄 알더라고요. 이 컬러도 있고 요 화이트 단가라 컬러도 있고 그리고 기본 화이트, 블랙 이렇게 그냥 무늬가 없는 그런 기본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향 따라 선택하기가 일단은 너무 좋고 저는 이 블랙 단가라를 보자마자 딱 꽂혀가지고 진짜 호주에서도 또 가가지고 챙겨가서 야무지 입고 다녔어요. 디자인부터 압승이고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냐면 골치 소재여서 신축성이 일단 너무 좋은데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속옷 같지 않은 고퀄리티의 디테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폴터넥처럼 올라오는 이 디자인이 승모근 딱 솟은 부분을 딱 가려줘요. 그래서 어깨선이 일단은 너무 예뻐 보이고요. 이 부유방을 또 가려주게끔 살짝 위로 올라와서 감싸지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어깨가 정말 직각 어깨처럼 보여요. 이 가슴선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가슴선 밑에서 크롭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냥 몸매가 되게 건강하게 예뻐 보인다? 좀 탄탄하게 예뻐 보인다?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 스트라이프 무늬가 가로로 들어가 있지만 이게 좀 부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단이 세로 골지가 들어가 있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딱 착용했을 때 너무 부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슬림해 보이는 느낌을 주면서 이 골지 원단 자체가 되게 탄탄해요. 핏이며 신축성, 착용감 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게 앞에 보여드렸던 나시들은 다 가슴 밑선을 바로 밑에서 잡아주는 그런 밴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시는 이 가슴 밑선은 딱 이 패드가 잡아주고 따로 그 가슴 밑에 이렇게 일자 밴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착용을 하셔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패드 자체가 밑가슴 쪽이 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딱 가슴 밑에 이렇게 딱 감싸지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좀 이렇게 안 잡힐까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튜브탑 스퀘어 버전인데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에는 브이넥이었는데 이거는 스퀘어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도 스퀘어넥 라인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 소중이 분들도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좀 목선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입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진짜 소재감이나 핏이나 이런 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넥라인이 한 끗 차이로 다르잖아요. 아까 그 홀터넥은 힙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운동할 때 잘 어울리고 좀 데일리하게 청순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정말 대놓고 섹시한 그런 나시탑을 또 가지고 와봤어요. 모던 섹시백 데일리 브라탑입니다. 나는 정말 섹시하게 몸매를 딱 잡고 싶어. 나는 청바지 코디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강추드릴게요. 요거는 디자인 자체가 보시면은 요렇게 가슴 볼륨은 조금 강조해주고 또 허리선을 조금 더 잘록하게 보이면서 크롭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브라탑이거든요. 부츠컷 같은 대놓고 딱 붙는 좀 라인감이 드러나는 청바지랑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사이즈별로 너무 다양하고 컬러도 화이트랑 블랙이랑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이 엄청 뛰어난데 원단이 조금 도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요런 류의 나시들 보면 좀 특유의 살찝히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 그런 게 없는 편이에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옆에서 봐도 이런 부분 살찝힘 전혀 없고 등 부분 특히나 진짜 이렇게 매끈하게 내려와요. 이게 섹시백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뒷모습이 너무 섹시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름에 딱 여기다가 청바지 그냥 이렇게 딱 코디해서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 가슴선 자체가 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 볼륨이 되게 강조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데 나는 이것까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깨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는 어깨끈 조절되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이 어깨끈에 따라서 이 가슴 높이를 좀 조절을 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여기 또 허리선이 더 얇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입었을 때 볼륨감과 허리 잘록한 게 정말 강조가 많이 됩니다. 살짝 스퀘어 핏으로 떨어지는 넥라인이에요. 어깨 라인도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이 가슴 부분이 붕 뜨거나 하지 않고 착 밀착감 있게 붙어서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나시들은 좀 입고 막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막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이 패드가 가슴을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엄청 착 붙어있어, 이 패드가. 보이시죠?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할 때도 부담스럽거나 그런 게 없고 밑가슴을 확실하게 딱 받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볼륨업이 진짜 확실한 나시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의 찌찌의 삶을 높여주는 노브라 이너템들 추천하는 영상 찍어봤는데요. 진짜 이번 영상은 믿고 아무거나 구매를 하셔도 다 만족하실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라운테스 제품들을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일단은 정말 일반 그런 속옷 브랜드 같지 않게 디자인이 진짜 다양한 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진짜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총 4가지로 보통 출시가 다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나시류들을 고르려고 하면 프리 사이즈거나 아니면 그냥 스몰 미디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끝이에요. 선택하기 그 폭에 좀 어려움도 있고 뭔가 밑가슴을 잡아주는 디테일 같은 것들도 없고 그리고 항상 저는 이 패드 부분이 세탁하다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로켓 발사하는 핏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의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라운테스의 나시류들은 진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며 컬러며 사이즈며 진짜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착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이 일단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라운테스 제품들 중 정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나시들 말고도 더 예쁜 제품들이 라운테스에 진짜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고 원하는 예쁜 나시 속옷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받아왔거든요. 라운테스에서 할인 쿠폰도 주시고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름 준비 잘 하십시오. 안녕!